네, 안녕하세요. 리비르입니다. 파밍밸리 모드팩. 이제 진짜 덥다. 근데 진짜 이게 게임상의 날씨가 여름이라서 더운 게 아니라 현실 날씨가 지금 이제 저도 이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이 여름이에요. 이거 영상 보고 있는 시간대가 아마 7시 넘었을 때니까 조금 시원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난 지금 뻘건 대낮에 하고 있느라.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와, 진짜 잡은 거 많다. 이거 어느 태월에 다 캐고 앉았냐? 슬슬 진짜 자동 조합 때좀 고려를 해보자. 나추라고. 크래프터? 야, 이건 아니야. 이걸 바라는 게 아니,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그냥 나무 조합기? 조합기라는 게 있긴 한데, 야, 이걸 하려면 기계틀이랑 논리제어기가 필요한데? 아니면 이거 판매하도록 그걸 저기다 추가해 놔도 되겠다, 이거는. 잠시만요. 바로 말 나와서 추가를 합시다. 어디 보자. 모드팩, 이거 이름이 파밍밸리. 스크립트 들어가서 판매 상점 열고, 여기서 맨 아래에다가 아이템 이름 뭐야? 블럭 크래프터 조합기니까 이것도 좀 가격대가 좀 돼야지. 그래도 됐다. 넣었으니까 이제 다음에 이제 껐다 키면 이제 추가될 거예요. 이 친구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얘한테 팔지, 판매하게 하지 말고 딴 애한테 팔게 할까? 얘 같은데? 랜든. 이 친구다. 자, 태양광 전지 최출력 10. 아야, 이걸로는 진행하기가 힘들다. 태양광 전지를 조금 더 판매하도록 좀 유도해야겠어. 더 있다. 이거 이름이 솔라 패널. 이게 1, 2 이런 식으로 붙는 거지. 더 좋은 태양광 전지들도 판매하도록 해놨어. 이제 또 감자가 부족한 시기가 오는 것 같은데.
진짜가 부족할 수가 있네. 야 진짜 감자가 부족하다. 다시 감자 덕해야 돼 이제. 감자를 덕해야 된다. 감자가 부족하다 이젠. 가지가지 한다 진짜. 물론 저거 네이처 에센스로 감자를 조합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감자가 너무 많다. 감자들이 이제 여기 감자들을 좀 캐자. 아씨 같이 안 캐려고 일부러 노리고 있었는데 쉽지가 않아. 캐니까 시원하다 진짜. 여태까지 우클릭하느라 아주 그냥 힘들었는데 이렇게 캐버리니까 시원하네. 야 이것도 내구도가 이제 거의 다 닳았어 이제. 야 이 천년만년 쓸 것 같던 이 괭이가. 야 씨 인벤 꽉 찼어. 오! 오 뭐야 이거 떨어졌는데 안 부서지네. 먹을 거 뭐야. 아이씨 천년만년 쓸 것 같더니 괜히 그 드디어 내구도가 거의 다 달아갔다. 아씨 아직도 감자 너무 많아. 일단 이쯤에서 끝내고 빨리 감자 조합하자. 어? 뭐야 이젠 또 이게 없네. 아씨 감자 잔뜩 해왔더니만 이제 또 네이처 에센스가 부족하고. 드디어 이 썩어 넘치는 다이아를 드디어. 와 다이아 64세트 64개. 어? 뭐야? 레벨 2? 아이 뭐야 이거 씨 꼴랑 언커머니지만 아 이건 버려. 자 네이처 씨앗이. 와 진짜 여기 엄청 많다.
시간이 또 조금 지났는데 한번 또 넘겨보자. 자, 제발 200 되나? 오, 됐어. 와, 씨. 사자 이제. 드디어 200을 몰았다. 와. 씨. 자. 농장 운영소. 그리고 8중 살까? 이거랑 2중이랑 일단 둘 다 사보자. 노래의 공장. 하, 드디어 농장 운영소예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농장 운영소 전용으로 이제 밭을 만들자, 개조하자 이제. 일단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 앤지를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 한 이 정도쯤에다가. 전기 생산량이 너무 적은데 이거. 야, 전기 생산량이 적어서 안 돌아가. 아, 나 진짜. 기본 소모량이 40인데 다음 편에 저거 태양열 업데이트 된거 나오니까 그걸로 하자. 잠시만, 이걸 가져가면 되겠다. 전기차 온다. 자, 이런 식으로 자원들이. 아, 자동으로 시, 저기 심어주기도까지 하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 진짜. 심어버린 애들 안 되고. 이렇게 심어주면은 자동으로 주변 애들을 싹. 이거지. 이게 바로 농장 운영소다. 아, 이거 말고. 씨앗 잘못 심었을 것 같은데 이거. 다이아 심은 거 없지. 와, 이 속도 봐요 진짜. 캐는 속도 봐. 우와, 다다다다다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와, 진짜 이거야 이거. 내가 이거를 꿈꿔왔다고 진짜. 와, 진짜.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더 좋은 태양광 전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